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l. Jumbo Date. 네, 정보가 함께 있는 시간 정보 데이트. 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선거 일자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사항을 네, 영사관의 조성진 영사 모시고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진 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사님께서는 이거 시애틀에 오신 지 이번 그 선거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저기 원래 당초 임기 만료 대선이 12월 선거였고요. 그 그렇죠. 대비해서 네. 2월 달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결정이 나서 급하게 네.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개는 12월 18일경에 늘 그 이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몇 대 대통령 선거죠? 네. 이번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제 19대 대통령 선거. 네, 좀 바쁘지셨어요, 영사관에서요. 네, 그 일정이 당겨졌기 때문에. 매우 촉박하게 지금 결정이 그렇죠. 당겨져서 지금 네. 매우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선거 날짜가 며칠로 정해졌죠? 네, 한국 선거 날은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아, 네, 정말 급합니다. 5월 9일이라는 건 바로 내일 모레 같은 네. 그런 감정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총영사관에서도 더욱더 바빠지신 걸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이 총영사관에서 이 19대 대통령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탄핵 결정이 난 이후로 네. 지금 한국에서의 선거일은 5월 9일이지만 여기 네. 미국에 거주하시는 시애틀에 거주하시는 제 국민분들께서는 미리 투표를 하셔야 돼가지고 투표일은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재선거인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탄핵 결정이 난 3월 10일부터 현재 유권자 등록을 저희가 접수받고 있고 네. 3월 30일 다음 주 3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 기간이 짧으니까 지금 미리 서둘러서 등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이달 말까지면은 뭐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네. 이 유권자 등록 미리 이곳에서 5월 9일 전에 하는 이유는 저 표 집계 관계 때문에 그러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좀 겪으셨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시애틀 지역만 아니고 오레곤이나 저쪽은 5개 지역을 관할하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또 투표를 하려면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네. 하셨는데 이번에 유권자 등록은 어떤 형태로 받으시는지요? 네, 유권자 네. 등록 결국은 저희 생각 처음 도입됐을 때 2012년도에는 네. 무조건 그 공간에 와서 하시거나 아니면 순회 영사 때 접수가 가능했었는데 네. 작년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네. 때문에 일단 네. 좀 멀리 거주하신 분들도 직접 오시기 힘들면 인터넷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네. 예. 예, 접속하시면 쉽게 네. 신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도 한번 좀 소개해 담게 오늘 준비되셨으면 오늘 소개해 주시면 네. 더욱 좋고요. 중앙선거 홈페이지 주소가 네. ova.nec.go.kr입니다. 예.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시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네. 검색하셔도 바로 재선거를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좀 하셔야 되리라고 네, 믿고요. 지금, 네, 네,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네.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신문 광고, 방송 광고도 하고 있고 지금 대형 교회나 한인마트 위주로 저희 접수위원들을 보내서 지금 많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적극적인 것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일이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편리해서 이번에 등록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투표는 직접 와서 해야겠죠? 네, 투표는 지금 저희 시애틀 총영사관 관할에 이제 세 개 지역에 네. 이제 투표소가 설치가 되는데요. 네. 일단 투표소는 4월 19일까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 이제 예정 장소를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공간 청소년선 9층에 네. 설치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저희가 그 임차 건물이다 보니까 그쪽에 다른 임차 업체가 있어서 네. 이번에는 총영사관 건물에는 투표소 설치가 힘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암 TV 공개홀에 네. 거기에 네. 4월 25일부터 4월 30일 동안 6일간 투표소가 네. 운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기 시애틀 북쪽 쪽에는 리누드 쪽에는 리누드 지역에서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이라고 네. 리누드 컨벤션 센터 부근에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투표소가 운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남쪽 지방 오레곤에서는 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네.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투표소가 네. 운영이 되니까요. 네. 나중에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장소에서 네. 투표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해외에 특히 그 시애틀에 사시는 분도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는 그래요. 늘 그 투표 어느 투표든지 투표는 참 신성한 의무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하고 느껴지지만 이번만큼은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의 정치 상황이, 네. 그런 탄핵 결정에 따른 이게 선거인 것도 있고,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 투표라는 게 이제 국민의 권리이자 또 네. 의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면 많은 분들이 좀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네. 투표를 하셨으면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정말 투표에 정말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서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성한 권리 의무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던지는 그 투표가 우리 국가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그 우리 대한민국을 네. 네,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도 이번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맞는 네. 말씀이고요.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재외국민들이 네. 많이 참여를 하시고 많이 투표를 하셔야지 우리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맞습니다. 네. 더 신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이곳 한국도 아니지만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투표했을 적에도요. 늘 하는 것이 아무리 소수민족 어떻게 해달라고 아무리 이렇게 정부에다가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그 투표의 숫자가 아시안들 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시민권을 받고 투표를 하는 참여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보는 눈도 시각도 틀려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때, 이제 한국 정부에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애정이 더 크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조영사님께서는 이곳 시애틀 이 다섯 개 줄을 통과를 하시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섯 개 주에서 투표권자가 모두 몇 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에 따르면 현재 재외국민 수,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재외국민 수는 8만 5천여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거권자 수,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선거권자 수는 저희 국민 수의 80% 정도를 추산해서 네. 6만 9,700여 명으로 네.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선거권자 수보다는 훨씬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선거권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조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두 번씩 그 공간에 와서 네, 맞습니다. 투표 전에 또 사전 등록하고 거기에 원인도 조금 있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인 문제점은 네, 제도적인. 예, 문제점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거는 어쨌든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현행 제도로는 네. 어떤 공간에 와서 투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일단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조건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세 곳에서도 편리하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 또 다른 해보다 이번에 그 투표권에 대한 관심들이 특히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투표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네, 저도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이런 등록 방법도 너무 편리해졌기 때문에 많이 등록을 하시고 투표를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 단지 좀 신고 신청 기간이 이제 유권자 등록이 너무 네. 짧아서 네. 당초 이제 12월에 임기 만료 선거였으면 보통 3개월 정도 이제 등록 기간이 되는데 지금은 네. 한 20일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총선에서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예상만큼 이렇게 많이 접수를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얼마 안 남은 만큼 유권자 등록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광고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네. 알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참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네. 조영사님께서 이번에 한번 다시 좀 짚어주시죠. 이번에 선거 일정, 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유권자 등록을 진행 중이고요. 유권자 네. 등록은 3월 30일까지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 거는 3월 30일 12시, 밤 네. 12시까지 가능하시니까요. 네. 그때까지 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공간에 직접 오셔서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순회하는 홍보위원들, 접수원들을 통해서 접수하신 거는 공간 근무 시간인 4시 반까지가 가능하니까 4시 반 이후에도 등록을 하실 경우는 인터넷을 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3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이 끝나게 되면 4월 네. 9일 날 재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임기 만료 선거 같으면 유권자 등록 이 끝나고 재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기 전에 네. 열람을 그 명부를 열람하시고 뭐 이의 신청 이런 게 가능한데 지금은 거리 선거이기 때문에 열람인 이의 신청이 제도적으로 안 하고 바로 명부를 확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네.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월 9일 날 명부가 확정되고 재투표는 네.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일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일 동안 진행이 되고 네. 리누드나 오레곤 설치되는 네. 추가 투표소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네.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랑 똑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재투표가 모두 끝나면 4월 30일로 끝나면 다음 날 바로 우리 외교 파우치라고 하는데요. 네. 특별 항공편 특별 우편을 이용해서 본국으로 회송을 네. 하고 본국에서 접수하고 해서 각 해당 선거 관련의 투표지를 보내서 5월 네. 9일 날 국내에서 투표한 투표지랑 같이 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은 그 투표가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되는데요. 네네. 이거 상황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의 그 일과를 마치고 5시까지 가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걸 짚어봐서 시간이 꼭 이렇게 5시까지를 해야 되는지 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 부분도 뭐 저희
제가 뭐 지금 투표 시간은 법에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바꿀 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단지 네. 평일하고 이제 저희가 주말 토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네. 그 투표 기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평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주말을 이용해서 투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옛날에 제가 경우는 어떤 투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할 때는요.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마켓이라든지 네네. 거기서 이제 이 수고스럽지만 번거롭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 받는거나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네. 지금도 저희가 그게 이제 유권자 등록을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로 이제 한인마트, 평일에는 한인마트 오후 네. 시간대 찾아가시면 저희 접수원들이 있고요. 네. 주말에는 저희가, 기간이 길면 모든 교회를,나 성당을 다니면서 네. 갈 텐데 지금 기간이 짧다 네. 보니까 대형 교회 위주로. 맞습니다. 일단, 네. 저희 홍보 접수원들을 보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목회 하시는 분이 듣고 계시면은 이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 제목 중에 네. 한 꼭지라도 좀 하셔서 이런 걸 좀 널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투표를 해주시도록 저는 이 방송을 빌어서 목회자님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국력은 바로 많은 것도 있지만은 투표를 참여하는 데 대해서 그만큼 고국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 그 해외 동포들의 애정도 보여주시고 정말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아도요 우리의 그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나 모든 것이 다 안정적으로 잘 돼가야지 해외 사는 사람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프라우드한다 그럴까요? 그런데 네. 요즘 같아서는 참 슬픈 현상이 많이 있어서 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그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록 마감일이 네, 3월 맞습니다. 30일까지 여러분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시는 분 이번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조 형사님께서 또 다시 한번 그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더 많은 얘기가 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좀 해주시죠. 네, 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권자 등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계속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 여기 미국의 시애틀에 거주하고 계시는 본인이 우리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네. 한 분도 빠짐없이 유권자 등록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투표도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도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이면요. 네.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 많이 또 주위에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시면 많이 공부하셔서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네, 좀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정보 데이트. 오늘은 조기 선거를 위해서, 네, 영사관의 조성진 영사님 모시고, 이번 우리 제19대 대통령 재외 선거 관리의 활동 상황과, 네, 투표 시일,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당부를 함께 들어본 중요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영사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